오늘은 열려있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제가 여기 옥탑방을 보려고 세 번째 옵니다. 항상 문이 잠겨있고 항상 임대인분이 밖에 계셔서 못 봤었어요. 근데 오늘은 문이 열려있어서 아주 싼 옥탑방입니다. 가격 300에게 25. 일단 옥탑의 외관부터 한번 쓱 보면 딱 예전 저도 20대 중반 때 친구 집에 옥탑에 놀러 왔을 때 생각이 나네요. 딱 요런 옥탑이었습니다. 여기 가스레인지 얘도 분리되어 있어요. 바닥은 깨끗하니까 신발을 벗고 가겠습니다. 그래도 에어컨은 있네요. 에어컨은 있고 냉장고 있고 있을 건 다 있네요. 화장실은 조금 작을 수밖에 없네요. 가격이 325니까. 이 정도 영상의 초반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건물의 옥탑은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한여름에 내가 들어왔다? 좀 찜질방 느낌 날 거예요. 근데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키면 뭐 바로 시원해지긴 할 거예요. 크기가 얼마 안 되니까. 근데 굉장히 덥고 굉장히 겨울엔 춥다,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. 이 정도 연식의 옥탑이면 가격이 싼 대신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 내부자들의 이병헌도 울고 갈 만한 이제 그런 옥탑 공간이 있으니까 딱 여기서 라면 하나 딱 먹어주면 완벽하죠. 여기서 라면 하나 먹어주면 완벽한 내부자들의 이병헌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요. 옵션은 다 있고 300에 25만원입니다 300에 25만원. 그리고 여기에 세탁기가 따로 별도로 있네요. 그래도 여기가 요 벽이 있고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바람을 막아줘서 조금은 더 겨울에 덜 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옥탑은 일반 친구보다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. 싼 맛에 가는 거니까요. 일단 여기까지. 내 방사를 찍었나? 방사를 찍었나?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